중간고사의 스트레스를 대학배구와 함께 날려보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2017 대학배구 리그 중부대학교와 홍익대학교의 경기 중부대학교 금상캠퍼스에서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새로운 두 분과 함께 하게 되었는데요. 먼저 인사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네 안녕하세요. 수인 씨, 저희가 이제 대학배구를 중계하게 됐는데 평소에도 대학배구 즐겨보시나요? 네, 저는 평소에도 대학배구를 굉장히 즐겨보는데요. 특히 오늘 대학배구의 강팀인 홍익대와 중부대의 경기 더욱더 기대되는 경기가 아닐까 생각합니다. 네, 민영 씨 평소에 저희가 스포츠를 잘 즐겨 하시는 걸로 알고 있는데 평소에 배구도 즐겨 하시는 편이신가요? 역시 스포츠의 꽃 배구가 아니겠습니까? 또 프로 경기가 막을 내리면서 우리 대학 배구 요즘 아주 즐겨보고 있습니다. 또 수진 씨가 말하신 것처럼 오늘 또 빅매치 예상되니까 아주 기대가 됩니다. 네, 오늘 경기를 치르게 될 홈팀 중부대학교 지난 시즌 준우승을 차지하면서 조금은 아쉬운 시즌을 보냈습니다. 이번 시즌 초반 1승 2패를 기록하면서 조금은 주춤하고 있는 중부대학교인데요. 네, 하지만 지난 명지대와의 경기에서 3-1로 첫 승을 거두면서 승점 3점을 따냈는데요. 아무래도 이 흐름을 이어나간다면 오늘 또한 이길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승점이 꼭 필요한 시점이니까 오늘 중부대 승리 예상합니다. 네, 이에 맞서는 원정팀 홍익대학교 지난 시즌 약간의 아픔을 겪었습니다. 이번 시즌 초반 3연승을 달리면서 완벽하게 탈바꿈한 홍익대학교인데요. 네, 홍익대학교가 지금 경기대, 조 1위인 경기대와 맞서서 세트 득실에서 조금 뒤지면서 조 2위에 랭크되어 있습니다. 그러므로 오늘 경기의 승리 참 중요해졌는데요. 과연 오늘 홍익대학교가 중부대를 만나서 과연 승리를 가져갈 수 있을지 기대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과연 어떤 팀이 승리를 가져가게 될지 저희는 잠시 후 경기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네, 값진 첫 승이었습니다. 중부대학교 송낙훈 감독님 만나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지난번 경기 결과 당연히 만족하시겠고요. 경기 내용 또한 만족하시는지 여쭤볼게요. 감독이라면 경기 결과에 대한 분석은 명확하게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요. 이전 경기는 저희 팀 범실이 너무 많았고 아무래도 홈 경기에서 첫 경기를 치르다 보니까 선수들에게 좀 많은 부담감이 좀 작용했던 것 같습니다. 아, 그렇다면 지난 경기 결과가 우리 선수들에게 심리적으로 어떤 영향을 주었을까요? 저희가 앞전 두 경기에서 패했거든요. 첫 경기 경기대학교와 시합에서 좀 패했고 두 번째 경기 선수들이 잘해줬는데 인하대 경기하고 또 패해서 2패를 안고 홈 경기를 이제 치르게 됐어요. 아무래도 선수들이 갖는 부담감은 저희 코칭 스텝보다는 더 하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이 좀 꼭 이겨야 된다는 생각이 좀 간절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좀 부담감을 좀 가졌던 것 같아요. 그렇다면 남은 예선 경기 그리고 오늘의 경기 관전 키가 있다면 무엇이 있을까요? 선수들도 많이 힘들어하고 또 중부대를 좀 많이 응원해 주시는 분들이 많이 있다고 제가 들었습니다. 중부대는 지금부터 시작입니다. 지켜봐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계속해서 중부대학교의 승리의 흐름 기대해보겠습니다. 인터뷰 너무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중부대학교 송낙훈 감독님 만나봤습니다. 네, 홍익대학교의 수장 박종찬 감독님 만나서 인터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감독님. 네, 안녕하십니까. 네, 우선 앞선 경기 3연승 축하드립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제가 어떤 인터뷰에서 보니까요, 감독님께서 리더십 배구가 아닌 멤버십 배구를 추구한다고 말씀을 하셨는데요. 3연승의 비결, 멤버십 배구일까요? 예, 뭐 제가 2년 전에 그 인터뷰를 했었는데 요즘 뭐 추세가 뭐 어느 한 사람에 의해서 하는 것보다 선수 자신들이 스스로가 한 융합이 돼서 해야 좋은 성적이 되기 때문에 조직력 배구를 하기 위해서는 선수 개개인이 멤버십으로 해서 열심히 해야지 좋은 팀 구성이 될 수 있습니다. 네, 그러한 멤버십 배구가 아마 3연승을 이뤄내지 않았을까 합니다. 오늘 또 중부대학교 어웨이에서 펼쳐지는 경기인데요. 오늘 경기에 앞서서 어떠한 전략 구상하시고 오셨나요?
예, 중부대 같은 경우에는 뭐 기본기가 탄탄한 팀입니다. 그래서 뭐 저희 팀하고 스타일도 비슷하고 조정기 벽을 하는 팀인데 저희가 오늘 서브를 어느 정도 이제 공략을 잘 해야지 좋은 게임을 갖다가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또 정성규 선수 신인임에도 불구하고 매 경기 두 자릿수 득점을 올려주고 있는데요. 정성규 선수에 대해서 한 말씀 해주실 수 있을까요? 네, 사실 저도 정성규 선수가 이렇게까지 잘하기라고는 생각을 못했습니다. 신입생이다 보니까 많이 좀 어려움을 겪을 거라고 생각했는데 의외로 그 첫 게임에 이나다 게임을 잘 풀면서 선수가 아주 지금 자신감이 많이 올라와 있는 상태라고 봅니다. 네, 그럼 정성규 선수 말고도 또 주요하게 볼 선수가 있다면 누가 있을까요? 네, 아무래도 저희 팀에는 김영진 선수가 세타가 저희가 조직력 배우로 하는 팀이라서 김영진 선수가 얼마만큼 볼 배급이라든지 선수한테 대한 뭐 타이밍이라든지 리듬이라든지 그걸 잘 맞춰줘야지 나머지 선수들이 골고루 이렇게 살 수 있는 배구를 할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오늘 중부대학교의 경기 기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인터뷰 감사합니다, 감독님. 네, 고맙습니다. 네. 네, 여기는 중부대학교와 홍익대학교의 경기가 펼쳐지게 될 중부대학교 금산 캠퍼스입니다. 오늘 경기를 펼치게 될 양팀 선수들, 먼저 중부대학교 같은 경우에는 1차전 경기대학교의 경기에서 블로킹과 서브의 막힘으로써 패배를 가져갔습니다. 2차전 인하대학교의 경기, 지난 시즌 이제 챔피언 결정전에서 만났었던 인하대학교인데요. 아쉽게 원정에서 패배를 했었습니다. 대학 배구리그 순위를 먼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경기를 치르게 될 원정팀 홍익대학교 3연승을 구가하면서 현재 2위에 랭크가 되어 있습니다. 세트 득실에서 경기대에게 한 세트 뒤져있는 상황이고요. 이에 맞서는 홈팀 중부대학교 1승 2패. 지난 시즌 준우승을 감안을 한다면 이번 시즌 초반의 움직임은 그렇게 만족스럽지는 않은 중부대학교입니다. 계속해서 말씀드리지만 중부대학교 같은 경우에는 3차전 명지대학교를 홈으로 불러들여서 함현진의 16득점 그리고 구영신의 15득점을 묶어서 3대1 역전승을 가져갔습니다. 홍익대학교 같은 경우에는 이번 시즌 박종찬 감독 지난 시즌 시즌 경기는 굉장히 잘 치렀지만 해남과 남해 대회에서 좀 아쉬운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예선을 탈락하면서 홍익대학교를 응원하시는 분들에게 아쉬움을 만들어냈었던 경기였는데요. 부상으로 인한 선수들의 부상으로 인해서 홍익대학교의 주축 선수들이 빠져나감으로써 홍익대학교가 어려운 시즌을 겪었습니다. 양팀 비교 분석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중부대학교 같은 경우에는 127득점, 홍익대학교 146점. 홍익대학교는 이번 시즌 강력한 공격진을 구성하면서 강력한 우승후보로 떠오르고 있습니다. 공격 성공률 같은 경우에도 51%로 홍익대학교가 조금 앞서 있는 모습이고요. 블로킹, 서브에이스 그리고 리시브 각각의 지표에서 홍익대학교가 근소하게 앞서고 있습니다. 디그 같은 경우에도 110-87. 조금은 수비적인 부분에서 홍익대학교가 많이 앞서 나가고 있는 모습입니다. 하지만 홈에서 경기를 치르고 있는 중부대학교이니만큼 오늘도 많은 관중들의 응원에 힘입어서 좋은 경기력을 펼쳐줄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양팀의 선발 명단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중부대학교는 김상윤 센터, 함영진 레프트, 구영신 레프트, 신장호, 박산주 센터, 이지훈 리베로가 선발 명단에 이름을 올렸습니다. 이에 맞서는 홍익대학교 재경배, 정성규, 전진선, 최영근, 한선정, 김현진 센터가 선발에 이름을 올렸습니다. 홍익대학교 같은 경우에는 정성규 선수죠. 슈퍼 루키인 선수인데요. 52득점, 팀내 2위를 득점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54%의 공격 성공률, 30%의 팀 공격 비중을 가지고 있는 선수입니다. 신인 선수임에도 불구하고 인하대학교에서는 21득점, 성균관대학교의 2차전에서는 19득점으로 팀을 하드캐리했었던 정성규 선수입니다. 한성준 선수 그리고 재경배 선수 선배들이 12득점, 10득점을 올려줄 때 정성규 선수가 혼자 19득점으로써 이제 승부에 또 좋은 역할을 해줬었습니다. 오늘 경기를 펼치게 되는 중부대학교 금산캠퍼스, 아무래도 지방에 있는 팀이긴 하지만 중부대학교 홈에는 많은 관중분들이 함께하고 계십니다. 벤치의 응원 또한 또 중부대학교의 마스코트라고 할 수 있겠죠. 지금 보이시는 송낙훈 중부대 감독, 이제 12년도에 팀을 창단을 해서 지난 시즌 2차 대회에서 창단 첫 우승이라는 또 좋은 기록을 만들어냈습니다. 리그 준우승을 하기는 했었지만 지난 시즌 2차 대회 창단 첫 우승과 함께 또 계속해서 배구 명문 학교로서 자리를 매김하고 있는 중부대학교입니다. 공부도 1등, 운동도 1등이라는 슬로건 아래에서 열심히 연습을 하고 있다는 선수들의 메시지도 있었고요. 중부대학교 홍익대학교의 김영진 선수가 먼저 서브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양팀 선수들 벤치에서 화끈한 또 응원전을 펼쳐주고 있습니다. 지금 서브를 준비하고 있는 김영진 선수, 4학년 선수고요. 배구는 세터 노릇입니다.
라는 것을 이번 시즌 제대로 보여주고 있는 김영진 선수입니다. 김영진의 서브 리시브 조금 불안했습니다. 왼쪽 중부대학교 첫 번째 포인트를 가져갑니다. 4번 하명진 선수였죠. 속초고 95년생 4학년 선수인데요, 전경기에 출전하면서 40득점 팀내 2위의 기록을 가지고 있는 하명진 선수가 첫 번째 중부대학교의 포인트를 만들어냈습니다. 신장호 선수가 서브 준비합니다. 팀내 21%의 공격 점유율을 가지고 있는 신장호의 서브, 첫 번째 서브는 조금 길었습니다. 신장호 선수도 아무래도 홈에서 이뤄지는 두 번째 경기니만큼 어깨에 힘이 많이 들어갔었던 서브였습니다. 1세트 1대1 초반 팽팽한 흐름 이어가고 있습니다. 홍익대학교 서브 전진선이 준비하고 있습니다. 리시브 잘 받았고요, 왼쪽에서 내리 꽂았습니다. 중부대학교 경기 초반 하명진 선수가 두 개의 스파이크를 꽂아내면서 2대1 앞서 나가기 시작합니다. 하명진 선수 뭐 40포인트 그리고 46%의 공격 성공률을 보여주고 있고요, 28개의 리시브 그리고 12개의 디그, 공격과 수비에서 좋은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하명진 선수였습니다. 14번 박산준 센터가 서브 넣겠습니다. 조금 길었는데요, 이란 오른쪽 넷터치 판정이 나면서 점수는 홍익대학교가 가져갑니다. 다시 한번 보시죠. 뒤쪽으로 백토스를 연결시켰었는데요, 하명진 선수가 몸에 네트가 닿고 말았습니다. 한성정 선수가 서비스 준비하고 있습니다. 한성정의 서브 잘 받아냈습니다. 오른쪽 내리 꽂았습니다. 16번 김동현 라이트 첫 번째 득점을 만들어냅니다. 김상윤의 백토스를 김동영 선수가 마무리 지었습니다. 점수 3대2 김동영이 서브 준비하고 있습니다. 높게 띄웠는데요, 강력하게 내리 꽂았습니다. 김동영의 서브 에이스. 경기 초반 흐름을 가져가고 있는 중부대학교입니다. 지금 경기장 오른편에는 중부대학교 또 벤치 선수들이 함께 모여서 응원을 해주고 있는데요, 저런 응원 문화가 또 중부대학교의 꽃이 아닌가 싶습니다. 서브에스를 만들어냈던 김동혁 다시 한번 서브 준비합니다. 강력한 서브 잘 받아냈고요, 왼쪽 선택 빗나가고 말았습니다. 경기 초반 중부대학교가 흐름을 가져가고 있습니다. 공익대학교의 또 범실을 하나 묶어내면서, 아 지금은 터치 아웃이었군요. 네, 터치 아웃으로 홍익대학교가 서브권을 가져가도록 하겠습니다. 홍익대학교의 서브 재경배 라이트가 준비하고 있습니다. 강력한 서브 많이 길면서 중부대학교의 1점을 헌납하고 말았습니다. 재경배 선수는 역시 재경목 선수와 함께 쌍둥이 또 배구 선수로서 이름을 알리고 있습니다. 형인 재경목 선수는 발목 부상으로 인해서 이번 경기에 출전하지는 않고 있습니다. 중부대학교 서브 리시브 불안한데요, 2단 3단 연타로 넘겼습니다. 중부대학교 서브 다이렉트 킬, 홍익대학교가 상대의 범실을 틈타 1점 다시 따라갑니다. 정성규 선수였군요. 네, 중부대학교의 리시브가 조금 길었는데 이 공을 정성규 선수가 다이렉트 킬로 연결시켰습니다. 홍익대학교 서브 리시브 조금 불안했습니다. 밀어넣기 성공시켰습니다. 뒤쪽에서 김동영 선수가 강하게 때릴 것처럼 날아올랐었는데요, 다시 한번 보시죠. 백토스 밀어넣기로 빈 공간을 잘 찾아 들어갔던 김동영 선수였습니다. 김동영 선수 아주 재치 있는 플레이로 다시 한 점 가져가고 있습니다. 중부대학교 구영신의 서브 목적타로 김영진 세터를 노려봤었는데 조금 길게 라인 아웃되고 말았습니다. 1세트 초반 양팀 선수들 팽팽한 경기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점수 6대5 한 점 뒤져있는 홍익대학교의 서브입니다. 16번 정성규 이번 시즌 52포인트 기록하고 있습니다. 강력한 서브
빨아냈고요. 왼쪽 통했습니다. 신장우 선수의 스파이크. 홍익대학교가 받아내지 못했습니다. 다시 한 점 달아나고 있는 중부대학교. 신장우 선수 역시 42%의 공격 성공률. 오늘은 좋은 모습 보여주고 있습니다. 3번 김상윤 세터의 서브 오른쪽으로 갔는데요. 그대로 에이퀵 성공시키는 홍익대학교. 홍익대학교도 만만치 않습니다. 이번 시즌 계속해서 강력한 공격력 보여주고 있는 전진선 선수의 에이퀵이었죠. 비틀어 때리면서 그대로 코트 위로 내리 꽂았습니다. 홍익대학교의 서브 오른쪽을 선택했습니다. 왼쪽 밀어넣기 좀 어설펐고요. 홍익대학교 2단 오른쪽 꽂았습니다. 김상윤 선수가 어쩔 수 없었던 플레이였습니다. 홍익대학교 7-7 동점을 만듭니다. 8점 테크니컬 타임까지는 어떤 팀이 먼저 도달하게 될까요? 홍익대학교 김영진의 서브. 경기장의 분위기는 뜨거워지고 있습니다. 김영진의 서브 비틀어 때렸고요. 이번에는 중부대학교의 실책이 나오면서 홍익대학교가 8점 고지에 먼저 올라갔습니다. 3번 김상윤 선수의 범실이었고요. 계속되는 홍익대학교의 서브 오른쪽 디그 성공. 홍익대학교 찬스 가져갑니다. 어려운 골 그대로 때립니다. 중계석까지 공이 날아오고 말았습니다. 한성정 선수의 어려운 위치에서의 스파이크였는데 확실하게 마무리를 시켜줬던 홍익대학교입니다. 다시 한번 보시죠. 먼 거리에서 날아오면서 강력하게 꽂아봤었던 한성정 선수였습니다. 계속되는 홍익대학교의 서브 받아냈고요. 오른쪽 들어갔습니다. 신장호. 홍익대학교의 분위기를 끊어내는 신장호 선수의 스파이크였습니다. 양팀 선수들 화끈한 공격백으로서 스피드 또 빠른 배구를 추구하고 있는 양팀 선수들입니다. 7번 방금 전 득점을 만들어냈던 신장호 선수의 서브 높이 뛰었고요. 서브 잘 들어갔습니다. 받아내고 있는 중부대학교. 2단 세팅 에이퀵 중부대학교. 다시 점수는 9-9. 경기의 균형을 만들고 있는 중부대학교입니다. 아 지금은 반박자 빠르게 때리면서 홍익대학교 선수들이 블럭을 뚫을 수 없는 상황을 만들어냈습니다. 신장호 선수의 계속되는 서브 높게 띄웠습니다. 뒤쪽으로 잘 받아줬고요. 2단 백어택 홍익대학교. 하지만 라인을 벗어났습니다. 홍익대학교 다시 한번 보시죠. 뒤쪽에서 날라오면서 정성규 선수의 스파이크였는데요. 중앙 후위 공격이 라인을 벗어났습니다. 계속되는 신장우의 서브 강타 받아냈습니다. 2단 뒤쪽 백어택. 이번에 홍익대학교 점수 만들어냈습니다. 연이은 중앙 후위 공격 이번에 정성규가 마무리 짓습니다. 뒤쪽에서 나비처럼 날라서 벌처럼 쏘아봤던 정성규 선수였습니다. 홍익대학교 서브 전진선이 준비합니다. 리시브 조금 불안했는데요. 왼쪽 공격 중부대학교 깔끔하게 함영진이 한 점 만들어냅니다. 중부대학교 응원석엔 축제입니다. 네. 송나쿤 감독의 모습이 보였고요. 블락커드를 피해서 비틀어 때려봤었던 함영진 선수였습니다. 14번 박상준 센터가 서브 넣겠습니다. 라인 아웃 되면서 홍익대학교 한 점 가져갑니다. 양팀 선수들도 공격에서 좋은 모습을 보여주고 있고 간간이 이렇게 서브로서 또 상대팀에게 점수를 헌납하고 있습니다. 뒤쪽에서 보시면 공의 궤적이 잘 보이셨을 텐데요. 좀 길게 처리가 되면서 홍익대학교가 서브를 가져갑니다. 강력한 서브! 이번에 라인을 벗어났습니다.
양팀 선수들 하나씩 범실을 기록을 해주면서 점수는 11-11 동점입니다. 중부대학교가 12점이군요. 네. 신장우 선수가 공을 피해봤었던 장면이었고요. 경기 초반에 두 점을 올려놨었던 김동영 라이트의 서브입니다. 높게 띄워서 때렸습니다만 네트 맞고 말았습니다. 점수 12-12 박종찬 감독의 모습이 보이고 있는데요. 올 시즌은 꼭 모든 대회에서 우승을 하겠다는 포부를 밝혔었습니다. 재경배 서브 리시브 좀 길었습니다. 에이퀵 밀어넣기 여의치 않았고요. 다시 한번 뒤쪽 성공시킵니다. 김동영 선수가 오늘 오른쪽에서 또 김상윤 세터와 함께 호흡을 맞춰주고 있습니다. 중부대학교 서브 함영진이 준비하고 있습니다. 함영진의 서브 잘 받았고요. 2단 에이퀵 성공시킵니다. 홍익대학교 지난 시즌 준우승의 중부대학교, 올 시즌 3연승의 분위기가 한껏 오른 홍익대학교의 1세트 경기 주거니 받거니 하면서 13점까지 동점 상황입니다. 홍익대학교 서브 최영근. 아, 이번에는 로테이션 파울이었나요? 홍익대학교의 범실을 중부대학교가 포인트로 올려갑니다. 지금 보시죠? 네. 홍익대학교 선수들이 자신의 포지션을 제대로 찾아가지 못했었던 순간이었습니다. 홍익대학교! 자신의 범실을 깔끔하게 포인트로 만회하고 있습니다. 점수 14-14 1세트 2 양팀 간의 실력을 충분히 보여주고 있는 1세트입니다. 홍익대학교 16번 정성규 선수가 준비하고 있습니다. 4개 서브 에이스를 기록하고 있는 정성규 선수인데요. 높게 띄워서 올렸습니다. 2단 왼쪽 막아내고 있는 홍익대학교 왼쪽에서 때립니다. 홍익대학교 함영진의 손 맞고 그대로 블락 아웃됐습니다. 15-14 다시 한 점 달아나고 있는 홍익대학교. 지금 보시죠. 손끝에 맞추면서 블락 아웃 시켰습니다. 계속되는 정성규의 서브 슈퍼루키 정성규 강력하게 꽂아냈습니다. 2단 백토스 블락으로 맞습니다. 전진선 8개의 블락을 기록하고 있었던 전진선 선수인데요. 확실한 높이로서 홍익대학교 포인트를 만들어냅니다. 작전 타임을 부르고 있는 중부대학교입니다. 아, 지금 매우 좋아하고 있는 전진선 선수의 모습이었고요. 1세트 양팀 선수들 중부대학교가 경기 초반에는 앞서 나가고 있었는데 서로 간에 이제 서브 범실을 틈타서 홍익대학교가 어느새 16-14 두 점 앞서 나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중부대학교 같은 경우에는 이제 하승우 선수 지난 시즌에 하승우 세터의 빈자리를 이제 청소년 대표팀 경험에 있는 김상윤 선수가 올 시즌 맡아주고 있습니다. 중부대 같은 경우에는 조직 배구 그리고 스피드 배구를 통해서 이번 시즌 지난 시즌에 이어서 좋은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12년도에 창단한 팀이기 때문에 송나쿤 감독이 선수들에게 많은 격려 부탁한다는 말씀도 남겨주셨습니다. 이제 선수들 작전 타임을 모두 마치고 코트 위로 복귀하고 있습니다. 16-14 오른쪽에서 홍익대학교 서브 준비하고 있습니다. 슈퍼루키 정성규 4개 서브 에이스 10개의 디그 약하게 넘깁니다. 조금 불안했는데요. 왼쪽 성공시킵니다. 중부대학교 신장호 선수의 스파이크였습니다. 신장호 선수 역시 3학년 선수 경험이 많은 선수이기 때문에 강하게 때리기보다는 비틀어 때리면서 또 김영진 선수의 손 맞고 터치 아웃 시켰습니다. 김상윤의 서브 리시브 불안했고요. 오른쪽 빨아냈습니다. 디그 성공. 이 공은 살려내지 못했습니다. 김상윤 세터가 끝까지 쫓아가 봤었는데 마지막에 공을 살려내지는 못했었습니다. 한상전의 한성정의 강력한 스파이크로 홍익대학교가 다시 한 점 앞서 나갑니다. 17-15 홍익대학교 서브
아, 리시브 좀 불안했는데요. 왼쪽 블락 성공! 좋아하고 있습니다. 홍익대학교. 저 세레모니는 뭐라고 불러야 될까요? 네. 두 손을 앞뒤로 흔들어주면서 홍익대학교 선수들 매우 좋아했습니다. 보시죠. 전진선이 막아냈습니다. 재미있는 세레머니를 보여줬던 전진선 선수였고요. 홍익대학교 서브 목적타 조금 길었습니다. 홍익대학교 같은 경우에는 이 한 점을 달아날 수 있었다면 넉점차가 되면서 조금 1세트를 가져갈 수 있는 또 기회를 잡을 수 있었던 상황이었는데요. 서브 범실이 나오면서 중부대학교 두 점차로 따라갑니다. 7번 신장호 선수의 서브. 신장호 서브 받아냈습니다. 왼쪽 그대로 성공시킵니다. 아쉬워하고 있는 중부대학교 선수들이고요. 점수는 18-16, 19-16. 석점차 홍익대학교가 앞서 있습니다. 5번 김도훈 선수가 서브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세 경기에 교체 출전했고요. 아직까지 득점이 없는 김도훈 선수 받아냈고요. 왼쪽에서 꽂습니다. 중부대학교 하명진 선수가 벌어질 수 있었던 점수 차이를 만회하고 있습니다. 교체에서 들어오고 있는 중부대학교 8번 정태섭 레프트 선수고요. 다시 한번 보시죠. 왼쪽으로 내주면서 시퀵 하명진이 마무리 지었습니다. 정태섭의 서브 잘 받아냈고요. 중앙우위 공격 좀 약했는데요. 이 공을 살려냈습니다. 중부대학교. 아, 판정은 홍익대학교의 포인트를 인정시킵니다. 다시 한번 보시죠. 중앙 후위 공격이었는데 아, 이 공이 넘어갔다는 주심의 판정이었습니다. 계속되는 한성정의 서브. 올 시즌 가장 강력한 득점왕 후보입니다. 58포인트 전체 5위에 해당하는 기록을 갖고 있는 한성정 레프트입니다. 서브에선 6개를 기록하고 있는데요. 2단 에이퀵 길었습니다. 15번 구영신 선수의 에이퀵 벗어나고 말았습니다. 공간을 찾았었는데 네, 구영신 선수의 스파이크가 길면서 그대로 라인 아웃됐습니다. 친구들과 함께 또 경기장을 찾아주고 계시는 중부대학교 홈팬들의 모습이고요. 중부대학교 같은 경우에는 구영신 선수가 또 팀 내 3포인트를 기록하면서 팀 내 1위 득점을 보여주고 있고요. 64%의 공격 성공률, 굉장히 높은 성공률을 자랑하고 있는 구영신 선수입니다. 반면 홍익대학교 같은 경우는 한성정 선수가 58포인트 팀 내 1위에 해당하는 득점을 기록을 하고 있고요. 37개의 리시브, 28개의 디그. 한성정 선수는 사실 공격뿐만 아니라 수비적인 측면에서도 아주 좋은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태봉 선수가 가장 배울 점이 많다고 또 말을 했었던 한성정 선수고요. 한성정의 서브 강하게 들어갔습니다. 왼쪽 밀어넣기 성공시킵니다. 중부대학교 재치 있는 플레이로 한 점 따라가고 있습니다. 점수는 석점차. 양 팀 모두 인하대학교와의 지난 시즌 우승을 했었던 인하대학교와의 경기를 가졌었는데요. 중부대학교 같은 경우는 아쉽게 3-1로 패배했었고요. 홍익대학교는 역전승을 거둬냈습니다. 뒤쪽에서 백어택 들어가지 않았고요. 다시 한번 왼쪽 선택 중부대학교. 두 번의 연이은 블록으로 홍익대학교의 공격을 막아냈습니다. 벤치 선수들 굉장히 좋아하고요. 홈팬들도 웃음으로 화답하고 있습니다. 한번 막혔었거든요. 다시 한번 왼쪽을 노려봤었던 홍익대학교 정성규의 스파이크 이번에 막히고 말았습니다. 정성규 선수가 이번 시즌 16개의 실책을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또 신입생 선수다 보니까 이런 실책에도 불구하고 공격을 계속해서 진행시키고 있는 정성규 선수였고요. 득점 전체 7위에 해당하는 득점 포인트를 올려주고 있습니다.
박종찬 감독이 이제 인터뷰에서 정성규 선수를 소개할 때 직접 와서 봐라, 보면 알 거다, 이런 얘기를 했었던 정성규 선수죠. 중부대학교 홍익대학교 1세트 중부대학교가 두 점 뒤져 있습니다. 김동영 라이트의 서브인데요, 1세트에 좋은 모습 보여주고 있는 김동영 연타로 때렸습니다. 2단 중앙우위 공격 받아냈습니다. 중부대학교 다이렉트킥 공 살아있습니다. 홍익대학교 왼쪽 꽂아 넣었습니다. 홍익대학교 환호성을 지르고 있습니다. 정성규 점수는 석점차 22-19. 홍익대학교 게임 포인트까지 석점 남겨놓고 있습니다. 세트 포인트 비틀어서 강력하게 넣어냈고요. 2단 중이 후위 공격이었는데 밀어넣기로 공격을 시도했었던 중부대학교. 아, 이번에 네터치였군요. 결정적인 순간에 중부대학교 범실이 나오면서 홍익대학교가 포인트를 가져갑니다. 홍익대학교의 서브 이제 1세트 가져가기 위해선 두 점이 남아있습니다. 강력한 서브 라인을 벗어나고 말았습니다. 이번 서브가 제대로 들어갔었더라면 홍익대학교 세트 포인트를 만들 수 있었던 기회였거든요. 중부대학교 20점까지는 빠르게 쫓아갈 필요가 있습니다. 4번 함영진 선수가 준비하고 있습니다. 안전하게 서브를 넣었고요. 2단 왼쪽 받아내고 있는 홍익대학교 어택 커버 좋았고요. 연타로 넘기고 있습니다. 중부대학교의 공격 시간차로 신장우 선수가 점수를 만들어냅니다. 20-23. 아직 끝날 때까지 끝난 게 아니다. 중부대학교 두 점차까지 쫓아갑니다. 지금 보시죠, 앞쪽에 있었던 구영신 선수가 먼저 떠졌고 뒤쪽에 있던 신장우 선수가 시간차로 포인트를 만들어냈습니다. 홍익대학교의 오른쪽 중부대학교 블락 성공. 김상윤 세터, 김상윤을 환호하고 있습니다. 지금 보시죠, 단독 블로킹이었는데 김상윤 선수 189cm. 그렇게 신장이 좋은 선수는 아닌데 이번 시즌 8개의 블락, 오늘 경기까지 해서 9개의 블락을 만들어내고 있는 김상윤 선수입니다. 홍익대학교가 1세트를 가져가나 싶었는데 중부대학교가 파이팅 넘치는 플레이를 통해서 어느새 한 점차까지 따라왔습니다. 바빠지고 있는 박종찬 감독의 모습이고요. 송낙훈 감독도 역시 선수들을 독려하면서 1세트를 가져가기 위한 작전을 짜고 있습니다. 1세트 주요 장면들이었는데요. 꺾어 때리고 또 뭐 맞춰 때리고 열심히 뛰어주고 있는 양팀 선수들입니다. 대학생들의 패기가 느껴지는 대학비구 중부대학교 홍익대학교의 경기입니다. 함영진이 서브 준비하고 있습니다. 목적 다 조금 길었는데요. 2단 에이퀵 받아냈습니다만 이 공이 라인 벗어나고 말았습니다. 홍익대학교 1세트 세트 포인트. 다시 한번 보시죠, 에이퀵으로 신장호 선수의 손에 맞았는데요. 이 공을 함영진 레프트가 받아낼 때 라인을 벗어나고 말았습니다. 홍익대학교 서브 송창욱 선수였는데, 아, 서브를 위해서 교체 출전을 했었는데 송창욱 선수의 서브가 들어가지 않으면서 중부대학교가 23점까지 따라붙습니다. 1세트부터 치열한 접전을 펼쳐주고 있는 양팀 선수들. 17번 최진우 라이트, 아, 경기를 즐기고 있는 듯한 모습이죠. 굉장히 긴장되는 순간인데도 웃음을 잃지 않고 있는 최진욱 선수입니다. 95년생 3학년 최진우 한계 서브에이스를 가지고 있습니다. 홍익대학교 리시브 좀 불안했고요. 왼쪽 빨아냈습니다. 중부대학교 듀스로 갈 것인가, 왼쪽 밀어넣기 중부대학교 계속해서 공격 찬스 가져옵니다. 때렸습니다. 홍익대학교가 1세트를 가져갑니다. 선수들을 안아주면서 좋아하고 있는 홍익대학교 선수들. 23점까지 쫓아오는 데는 성공했습니다만
마무리가 조금 아쉬웠던 중부대학교입니다. 중부대학교와 홍익대학교의 경기 1세트 치열한 접전이 펼쳐졌었습니다. 2세트는 어떤 팀이 또 승리를 가져가게 될지 저희는 잠시 후 2세트 경기로 찾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중부대학교 금산캠퍼스입니다. 팀의 중심이죠. 구영신 선수 인터뷰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지난번 경기 결과를 보면은 역전승으로 정말 힘드셨을 텐데 지난번 경기 어땠습니까? 3대0으로 이길 수 있는 경기였는데 3대1로 이겨서 좀 아쉬웠는데 그래도 2패하고 1승을 했으니까 그 승리 기운으로 오늘도 최선을 다해서 승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럼 팀에서 지금 센터와 레프트 공격 병행하고 계시는데 혹시 경기가 없을 때는 어떻게 준비하고 계세요? 경기가 없을 때 센터, 레프트 둘 다 연습하면서 어디든 소화할 수 있게 잘 연습하고 있습니다. 네, 지금 팀의 4학년이고 그리고 또 주장입니다. 팀의 맏형으로서 팀을 어떻게 이끌어 나갈 생각이신지? 초반에 경기가 잘 안 풀려서 저희가 2패를 하고 시작했는데 이겼으니까 이제 그 기운을 받아가지고 저희는 연승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인터뷰 너무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네, 중부대학교의 중심 선수 구영신 선수 인터뷰였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여기는 다시 홍익대학교와 중부대학교의 경기가 펼쳐지고 있는 중부대학교 금산 캠퍼스입니다. 신민영 아나운서가 구영신 선수를 만나보았었는데요. 구영신 선수 이제 또 인터뷰 내용처럼 지난 시즌 센터 포지션과 더불어서 김동영 선수의 부상 공백을 메우기 위해서 라이트로서 활약을 해줬습니다. 이번 시즌에는 또 센터로서 등록을 했다고 하는데요. 고교 시절에는 주 포지션으로 레프트를 맡았던 구영신 선수였습니다. 1세트 중부대학교 조금 아쉽게 홍익대학교에게 한 세트를 내주고 말았습니다. 에서 펼쳐지고 있는 경기 중부대학교 많은 응원에 힘입어서 좋은 경기력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중부대학교의 서브로 2세트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3번 김상윤 세터의 모습이고요. 오늘 김영진 세터와 함께 또 세터 대결도 볼만한 양팀의 대결입니다. 홍익대학교 받아냈고요. 2단 왼쪽 선택했습니다. 경기 시작과 함께 왼쪽에서 포인트를 만들어내고 있는 홍익대학교. 11번 한성종 선수였죠. 한성종 선수 이름이 굉장히 어렵습니다. 발음하기가 한선정 선수입니다. 홍익대학교의 서브 18번 전진선. 1세트에는 3개의 블락을 성공시켰습니다. 시간차로 중부대학교도 포인트를 만들어냅니다. 탄력있게 점프를 뛰어섰던 정성규 선수였고요. 또 이번에는 또 양팀 선수들이 세트를 또 진영을 바꿨기 때문에 중부대학교 선수들이 진영을 바꿔서 벤치 멤버들의 열렬한 응원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서브에이스 가져가는 중부대학교 응원에 힘입어서 서브에이스를 가져가고 있는 7번 신장호 선수입니다. 아, 지금 보시죠. 홍익대학교 선수들이 조금 미루면서 서브에이스 중부대학교입니다. 세 개째 서브에이스를 만들어내고 있는 신장호 선수고요. 강력하게 네 개째 만들어낸 신장호. 말이 필요 없는 서브였습니다. 16번 정성규 선수가 튕겨져 나갈 정도의
강력한 서브 신장호였습니다. 연속 두 개 서브 에이스. 세 개째까지 연결이 될 수 있을까요? 약하게 넘기고 있는 홍익대학교 2단 세팅 밀어넣기 속지 않았습니다. 홍익대학교 강하게 때려봤습니다. 포인트 만들어낸 홍익대학교. 신장호 선수의 두 개 연이은 서브 에이스 그리고 또한 공격 찬스를 가져갔었던 중부대학교인데요. 홍익대학교가 수비를 잘 해내면서 한 점 따라갑니다. 홍익대학교 11번 한선정 높이 뛰었고요. 강력한 서브 받아냈습니다. 2단 세팅 뒤쪽 밀어넣기 홍익대학교 받아냈고요. 중앙 우위 공격 성공. 이번에는 블락 커버가 좀 아쉬웠던 중부대학교. 보시죠. 중앙 후위 공격 3명의 선수가 뛰었었는데요. 그래도 많은 블락커가 앞쪽 전위로서 이동을 했기 때문에 빈 공간이 많이 생겼던 중부대학교였습니다. 한성정의 서브 강력하게 들어갔습니다만 라인을 벗어났습니다. 양팀 선수들 서브 에이스를 16개씩 이번 시즌 기록을 하고 있었고요. 신장호 선수가 두 개의 서브 에이스를 기록하는 중부대학교입니다. 14번 박상준의 서브 조금 길었고요. 왼쪽 꽂아넣는 재경배 형의 부상을 자신의 스파이크로서 공백을 메껴주고 있습니다. 백토스였고요. 4번 함영진 레프트가 떠봤지만 빈 공간을 찾아 들어갔던 재경배 선수였습니다. 홍익대학교의 서브 범실 중부대학교가 다시 한 점 앞서 나갑니다. 2세트도 1세트와 마찬가지로 엎치락 뒤치락하는 경기 양상을 보여주고 있는 양팀 선수들입니다. 중부대학교 16번 김동영 라이트 군북고등학교를 나왔고요. 96년 2학년 학생입니다. 인하대학교와의 첫 번째 경기에서는 결정을 했었는데요. 4세트를 소화하면서 12포인트 35%의 공격 성공률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김동영의 서브 강력하게 들어갔습니다. 리시브 불안한데요. 홍익대학교 뒤쪽에서 세게 때려봤습니다. 홍익대학교 받아내고 있는 중부대학교 왼쪽 성공. 실수를 득점으로 연결시키고 있는 중부대학교. 오른쪽 오픈 공격이었는데요. 최영근 선수의 손에 맞고 터치 아웃됐습니다. 계속되는 김동영의 서브 높이 뛰었고요. 길었습니다. 중부대학교 홍익대학교 양팀 선수들 달아날 수 있는 점수 차이에서 계속해서 범실을 만들어내고 있고요. 홍익대학교는 11번 최영근 선수가 서브를 준비합니다. 15포인트 6개 블락 6개 디그를 보여주고 있는 최영근. 약하게 중앙 쪽으로 다이렉트 킥 만들어냈습니다. 중부대학교 2단 패스 페인팅으로 한 점 앞서 나가고 있는 중부대학교 7점 먼저 올라갑니다. 지금 보시죠. 센스 있게 3번 김상윤 세터였죠. 대구는 세터 노릅니다. 김상윤 선수가 보여줬습니다. 함영진의 서브 목적타 조금 길었는데요. 왼쪽에서 블락 성공하는 중부대학교. 벤치로 선수들과 함께 기쁨을 나누고 있는 김상윤 선수입니다. 테크니컬 작전 타임 중부대학교가 먼저 올라갔습니다. 1세트에는 홍익대학교 선수들이 따라가는 플레이를 많이 만들어줬었고 2세트는 또 중부대학교 뒷심을 발휘하면서 석점차까지 벌리는 데 성공을 했습니다. 신장호 선수의 연속된 서브 에이스였고요. 정성규 선수가 뭐 반대편으로 날아갔습니다. 네. 세 명의 블락커들의 사이를 비집고 포인트를 만들어냈었던 홍익대학교. 오늘 양팀 선수들 뭐 서브 리시브, 토스, 스파이크, 디그, 뭐 블로킹까지 다양하게 배구에서 보여줄 수 있는 모든 장면들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중부대학교 서브 함영진입니다. 약하게 들어갔고요. 다이렉트 킥!
이번에는 네터치라는 심판의 판정이었습니다. 아, 구영진 선수 굉장히 아쉬워하고 있죠. 테크니컬 작전 시간 이후에 홍익대학교가 점수를 가져왔습니다. 지금 보시죠. 아, 살짝 닿았다는 김상윤 선수가 주심을 바라봤었고요. 아, 저희가 말씀드리는 순간 또 서브에이스를 만들어내는 중부대학교입니다. 아, 홍익대학교의 서브였는데 라인 아웃되었군요. 정정해드리겠습니다. 15번 구영신의 서브. 리시브 조금 불안했고요. 뒤쪽 후위 공격 살려냈습니다. 중부대학교 홍익대학교의 공격. 2단 세팅 왼쪽 밀어넣기 성공시킵니다. 선수들에게 놀라지 마라, 내가 해결한다, 이런 표정을 지어봤었던 홍익대학교 선수들이었고요. 아, 굉장히 어려운 공이었는데 딕을 성공해냈고, 오른쪽 오픈 공격이었는데 살짝 손가락으로 밀어넣었던 한성정 선수였습니다. 홍익대학교 서브 2단 세팅 후위 공격 벗어났습니다. 중부대학교가 한 점차까지 추격을 허용하고 있습니다. 4번 김영진 선수의 서브. 응원의 열기는 점점 뜨거워지고 있습니다. 리시브 조금 불안했고요. 오른쪽 선택했습니다. 이번에 블락을 성공시켰지만 넷터치에 걸리면서 또다시 중부대학교가 두 점차로 앞서 나갑니다. 한성정 선수의 모습이고요. 따라가기는 잘 따라갔었는데 네, 자신도 이미 결과를 알고 있었다는 듯한 표정을 지어봤던 한성정 선수였습니다. 오버헤드 토스 왼쪽 앵글샷이었는데요. 아, 그대로 라인 벗어났다는 주심의 판정. 홍익대학교의 범실을 틈타서 중부대학교가 석점차까지 확실히 나갔군요. 네, 밑으로 때렸었던 앵글샷이었습니다. 중부대학교의 김상윤 세터의 서브. 2단 오른쪽 이번에 성공시킵니다. 11대9. 많은 점수차가 벌어지고 있지는 않습니다. 지금 금산체육관은 꽹과리 소리와 북소리로 가득합니다. 18번 전진선의 서브. 2단 조금 길었는데요. 받아내고 있는 중부대학교 왼쪽 선택 멀리 벗어나고 말았습니다. 오, 중계석까지 배구공이 날아오고 말았습니다. 홍익대학교 한 점차까지 따라붙습니다. 전진선의 서브. 두 개 서브 에이스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2단 세팅 백어택 공격 성공시킵니다. 중부대학교 김상윤 선수의 백어택이었습니다. 하승우의 빈자리를 잘 메워주고 있는 김상윤 선수고요. 15포인트를 또 만들어내면서 공격적인 측면에서도 좋은 모습 보여주고 있습니다. 오늘 두 개의 서브에이스를 기록하고 있는 신장호 높게 띄웠습니다만 이번에 네트를 넘어가지 못했습니다. 파이팅이 넘치는 양팀 선수들이고요. 홍익대학교의 서브 한성정이 준비하고 있습니다. 6개 서브에이스 전체 1위에 해당하는 한성정의 서브. 리시브 불안했습니다. 오른쪽 블락 성공. 홍익대학교 오픈 공격이었는데 홍익대학교 선수들이 빠르게 또 따라가면서 블락을 성공해냈습니다. 보시죠. 정성규가 높이를 이용해서 이번에 종익대학교가 서브에이스까지 연결시킵니다. 박수를 치면서 선수들을 독려하고 있는 박종찬 감독. 중부대학교 작전 시간을 부를 수밖에 없습니다. 아, 지금 보시죠.
11번 한성정 선수의 서브였는데요. 강력하게 들어가면서 홍익대학교가 2세트를 뒤집는 데 성공했습니다. 홈팬들은 오늘 또 중부대학교에서 펼쳐지고 있는 경기이기 때문에 중부대학교를 많이 응원을 하고 있습니다. 1세트 홍익대학교가 23대 25로 1세트를 가져갔고요. 2세트 현재 13대 12 홍익대학교가 한 점 앞서 나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양팀 선수들 작전 시간을 모두 마치고 코트 위로 복귀하고 있습니다. 최강 중부대학교를 외치고 있는 양팀의 응원석이고요. 홍익대학교 서브 강력하게 때려봤습니다만 라인을 벗어나고 말았습니다. 한성종의 서브, 서브 범실. 중부대학교 서브 준비하고 있습니다. 점수 13대 13. 14번 박상준 센터입니다. 팀 내 최장신 선수고요. 낮게 서브가 들어갔습니다. 왼쪽 공격! 블락! 단독 블락 성공시키고 있는 김동영! 오늘 라이트에선 김동영이 제 이름을 톡톡히 홍익대에게 각인시키고 있습니다. 효호를 외쳐봤던 김동영 선수. 박상준 센터의 서비스 다시 한번 낮게 들어갔습니다. 리시브 불안했고요. 에이퀵 막혔는데요. 홍익대학교 왼쪽 선택 연타를 점수로 만들어냅니다. 이번에는 중부대학교의 수비가 조금 아쉬웠습니다. 또 재치있는 세레머니를 펼쳐보였던 홍익대학교 선수들이고요. 9번 재경배 라이트 서브 높게 강하게 들어갔습니다. 에이퀵 살려내지 못했습니다. 발을 동동 굴르고 있는 홍익대학교 선수들이고요. 김영지 세터가 받아낼 수 있었던 공인데 받지 못했다. 이런 재밌는 포즈를 취해봤습니다. 한 점 앞서 나가고 있는 중부대학교의 서브. 16번 김동영 높게 띄웠습니다. 네트 맞고 들어갔습니다. 왼쪽 구석으로 집어넣습니다. 정성규 이런 또 중요한 타이밍에 정성규 신입생이 한 점을 만들어냈습니다. 김영진 선수가 정성규 선수를 칭찬을 해주는 모습이었고요. 최영근 센터의 서비스 그대로 라인 아웃 됐습니다. 양팀 선수들 오늘 중요한 포인트에서 계속해서 서브 범실을 범하면서 상대팀에게 점수를 헌납하고 있습니다. 하명진의 서브 중부대학교 안전하게 들어갔는데요. 리시브 조금 불안했습니다. 오른쪽 디그 성공. 이때 주심에 휘슬이 울렸습니다. 정확한 상황 전달을 위해서 아직까지 박종찬 감독의 모습이었고요. 홍익대학교의 서브로 이어지겠습니다. 높게 띄웠고요. 리시브가 받지 못했습니다. 정성규의 서브 에이스. 운이 따르고 있는 홍익대학교입니다. 의도적으로 낮게 서브를 넣었었는데 네트 타고 중부대학교 진영으로 들어갔었던 정성규의 서브 다시 한번 보시죠. 이제 공에 많은 스핀이 걸렸기 때문에 그대로 타고 들어갔었습니다. 뒤쪽에서 블락킹 성공해내고 있는 홍익대학교. 2세트 막판 다시 뒷심을 발휘하고 있습니다. 홍익대학교 1세트와 비슷한 양상이 계속되고 있는 2세트고요. 경기 초반 중부대학교가 포인트를 앞서 나갔지만 10점 이후대로 홍익대학교 선수들이 또 상대방의 실수와 함께 블락을 성공시키면서 점수를 앞서 나가기 시작합니다. 1세트와도 비슷한 양상이었죠. 2세트에는 뭐 각각 중부대학교 김동영 선수만이 서브 에이스를 기록을 했었는데요.
2세트에는 중부대학교 신장우 선수 그리고 정성규 선수가 서브 에이스를 각각 만들어내고 있습니다. 블로킹에서는 재경배 선수가 홍익대에서 제 역할을 해주고 있고요. 중부대학교 같은 경우에는 김상윤 선수가 또 두 개의 블로킹을 성공시키고 있습니다. 점수 18대 16. 두 점 앞서 있는 홍익대학교의 서브 16번 슈퍼루키 정성규 높이 뛰었고요. 강력하게 서브 에이스 만들어냅니다. 정성규 중부대학교로서는 너무 아쉬운 상황입니다. 19점 20점 고지까지는 한 점 남아있는 홍익대학교. 정성규 높게 띄웠습니다. 리시브 다시 한번 불안했고요. 신장우가 상대방으로 공격 넘겼고 에이석공! 홍익대학교 20점 고지는 홍익대학교가 먼저 선점합니다. 전진선 선수였죠. 에이퀵 코트를 갈랐습니다. 계속되는 정성규의 서브 이번에 조금 약하게 다이렉트 킥! 분위기를 중부대학교로 가져오는 3번 김상윤 선수였습니다. 5점 차까지 벌어질 수 있었던 상황이었는데 지금 센스 있는 다이렉트 킬 2단 패스 페인팅으로 김상윤 선수가 포인트를 만들어냈습니다. 다시 한번 깽가리 소리가 들리고 있는데요. 리시브 불안했고 왼쪽 밀어넣기 살려냈습니다. 중부대학교 신장우가 연타 다이렉트 킬 성공 못했고요. 우물쭈물 오른쪽 신장우 꺾어서 때렸습니다. 집중력이 흐트러질 수 있었던 상황인데 신장우 선수가 역시 3학년 선수 고참 선수답게 득점으로 홍익대학교 코트에 공을 내려 꽂았습니다. 점수 어느새 2점 차까지 따라가고 있는 중부대학교. 리시브 에이소공! 홍익대학교가 분위기를 끊어봅니다. 양팀 선수들 선수 교체를 통해서 포인트를 만들기 위한 양팀 감독들의 치열한 전략 대결도 볼만합니다. 홍익대학교의 서브 약하게 2단 에이소공 빗나가고 말았습니다. 라인 아웃 되면서 박상준의 스파이크가 아웃으로 연결됐습니다. 홍익대학교 22점 중부대학교 18점 넉점 차. 4번 김영진의 서브 좀 길었고요. 왼쪽에서 때렸습니다. 블락 성공시킨 홍익대학교. 18번 전진선 1세트엔 3개의 블로킹을 성공시켰는데 2세트 역시 높이에서의 우위를 가져가는 전진선입니다. 김영진의 계속된 서브 23점 홍익대학교입니다. 이제 세트포인트까지 2점 리시브 잘 올라갑니다. 2단 후위 공격 받아내고 있는 홍익대학교. 3단 연타 넘겼습니다. 세팅 시간차 이 공을 홍익대학교가 블락으로 연결시킵니다. 전진선 선수가 엄지척 벤치를 향해 손가락을 들어봤고요. 세트 포인트까지는 한 점 남았습니다. 홍익대학교 김영진의 서브 강하게 때렸습니다. 리시브 받았고 에이퀵 마무리 짓는 홍익대학교 전진선입니다. 지금은 시간차 공격이었었는데 전진선 선수가 확실하게 높이를 이용해서 블락킹으로 세트 포인트를 만들어냈습니다. 1세트 이어서 2세트까지 홍익대학교가 25대 18 7점 차로 중부대학교를 앞서 나가기 시작합니다. 3세트에는 중부대학교의 반격이 시작될 수 있을지 저희는 잠시 후 3세트 경기로 찾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중부대학교 금산 캠퍼스입니다. 네, 홍익대학교의 재경배 선수 만나서 인터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재경배 선수 저번 시즌 부상으로 인해서 경기에 많이 출전하지 못했는데요. 이번 시즌 부상을 딛고 경기력이 향상된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번 시즌 어떤 준비하셨나요? 네, 작년에 시합을 못 뛰어서 다시 처음부터 한다는 생각으로 하고 있습니다. 아, 네, 그 처음으로 한다는 생각이 좋은 그런 경기로 보여주고 있지 않나 싶습니다. 특히 재경목 선수와 쌍둥이 현재 이신데요. 이 재경목 선수가 저번 경기에서도 재경배 선수를 대신해서 라이트로 출전하는 등 많은 도움을 주고 있습니다. 같은 학교에 있으면서 도움이 많이 되실 것 같아요. 네, 제가 힘들 때나 형이 힘들 때나 서로 도움 많이 되고, 제가 시합을 못 나갔었는데 형이 대신 원래 세터 포지션인데 저 때문에 라이트에서 좀 미안합니다. 네, 그리고 오늘 중부대에서 펼쳐지는 어웨이 경기인데요. 경기에 앞서서 각오한 말씀 부탁드립니다. 네, 오늘 무조건 이겨서 4연승 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지금까지 홍익대학교 재경배 선수 만나봤습니다. 네, 여기는 홍익대학교와 중부대학교의 경기가 펼쳐지고 있는 중부대학교 금산 캠퍼스입니다. 홍익대학교 이번 시즌 강력한 모습, 이 팀은 오늘 경기에서도 보여주고 있습니다. 오늘 함께하고 있는 신민영 아나운서와 안재 아나운서였고요. 저희가 또 인터뷰에서 보셨듯이 재경배 선수 지난 시즌 부상으로서 많은 경기를 소화하지 못했습니다. 이번 시즌 홍익대학교 한선정 선수를 필두로 부상에서 복귀한 재경배, 그리고 거물신인 정성규에 힘입어서 홍익대학교가 3연승을 달리고 있습니다. 수비에서는 이대성 선수가 또 좋은 모습을 보이고 있는데 오늘 경기에서는 아직 출전하지 않고 있습니다. 홍익대학교라고 하면 또 좋은 리베로 선수들이 많이 배출이 됐었죠. 여호연 리베로, 그리고 정성현 리베로, 백광현 리베로까지 모두 홍익대학교 출신입니다. 리베로의 계보를 잇고 있는 홍익대학교 이대성 선수였고요. 홍익대학교의 서브로 3세트 출발하겠습니다. 약하게 넘겼고요. 2라 세팅, 에이터공! 중부대학교가 산뜻하게 먼저 포인트를 잡아냅니다. 1대0. 김상윤 센터의 에이터공이었고요. 14번 박상준 센터의 마무리가 있었습니다. 홍익대학교 2세트의 전진선 선수가 블로킹을 3개나 잡아냈습니다. 2단 세팅, 에이속공! 홍익대학교도 빠른 에이속공으로 3세트 첫 번째 포인트를 가져갑니다. 양팀 선수들 정신 차리기 전에 빠른 공격으로 한 점씩을 가져가고 있습니다. 홍익대학교 서브 18점원 전진선, 2단 3단 공격 성공 중부대학교. 16번 김동영입니다. 김동영 선수가 단독 블락킹 2세트에 보여줬었고 또 오른쪽에서도 활발한 활약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14번 박상준이 준비하고 있습니다. 2대0으로 지고 있지만 중부대학교 응원의 열기는 그 어느 때보다도 뜨겁습니다. 2단 세팅, 에이속공 중부대학교 받아냈습니다. 김상윤이 왼쪽 선택, 하명진입니다. 4학년 선수가 위기에 빠진 중부대학교 포인트를 만들어냈습니다. 강력하게 비틀어 때렸었던 하명진. 하명진 선수도 40포인트, 28개 리시브, 12개 디그를 성공시키고 있습니다. 공격과 수비의 핵심 하명진입니다. 2단 세팅, 에이속공! 홍익대학교가 가볍게 점수를 올려놓습니다. 중부대학교 선수들이 채 준비가 되기 전에 공격을 성공시켰던 홍익대학교. 한성정의 서브입니다. 강력한 서브를 보여줄지. 때렸습니다. 라인 아웃되면서
중부대학교가 다시 한 점 달아납니다. 전투 4-2. 지금 중부대학교 벤치 선수들이 노래를 부르면서 또 응원을 해주고 있습니다. 2단 세팅 조금 길었는데요. 오른쪽 선택! 네터치 범실이 나오면서 홍익대학교가 점수 가져갑니다. 함영진의 실책이었고요. 구영진 선수가 웃어 보이고 있습니다. 홍익대학교 서브 오른쪽으로 많이 비껴나갔었던 홍익대학교의 서브입니다. 최진우 선수의 모습이 보이고 있고요. 중부대학교 선수들 지난 시즌 인하대학교와의 결승 경기에 패하고서도 뭐 이제 인하대학교 선수들과 함께 같이 사진 찍어도 되느냐 이런 또 인터뷰를 본 적이 있는데 그만큼 배구를 즐기고 있는 중부대학교 학생들입니다. 홍익대학교의 후위 공격 성공시켰습니다. 점수 5-4. 이런 중부대학교의 이제 승부를 넘어서는 스포츠맨십도 대학리그에 많은 화제가 되고 있는 상황이고요. 12번 최영근 센터가 서브 넣도록 하겠습니다. 20이 조금 불안했는데요. 후위 공격 성공시킵니다. 중부대학교 구영신 밝은 모습만큼이나 강력한 스파이크를 내리 꽂았었던 구영신 선수였습니다. 백토스 오른쪽에서 구영신 선수가 힘껏 때려봤습니다. 아, 김동영 선수였군요. 네. 홍익대학교도 중앙 후위 공격으로 점수를 따라갑니다. 점수 6-5. 어느 세트 하나 한 팀이 일방적으로 이기는 경기가 없습니다. 홍익대학교의 서브 16번 정성규입니다. 전체 득점 7위에 해당하는 공격 포인트. 강력한 서브 발아냈습니다. 중부대학교 왼쪽 블락 성공. 홍익대학교 김동영 선수의 스파이크를 전진선이 막아냈습니다. 전진선 선수가 1m94. 전진선 선수 1m99군요. 네, 가장 큰 신장을 활용해서 중부대학교의 공격을 막아내고 있습니다. 강력한 서브 들어갔고요. 2단 백토스 꺾어 때렸는데 이 공이 라인을 벗어나고 말았습니다. 김동영 선수가 1, 2세트에 좋은 모습 보여주다가 3세트에 연속 두 개의 범실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홍익대학교가 7-6 한 점 앞서 나가기 시작했습니다. 정성규의 서브 높게 올린 다음에 강하게 꽂아봤습니다. 왼쪽 디그 성공. 홍익대학교 점프토스 득점. 8점 고지는 홍익대학교가 먼저 가져갑니다. 지금 보시죠. 디그 성공시켰고 점프토스로 밀어준 공을 14번 박상준 손에 맞고 터치 아웃시켰던 홍익대학교. 분위기는 홍익대학교 쪽으로 넘어갔습니다. 테크니컬 작전 타임 홍익대학교의 선취점으로 이제 박종창 감독이 선수들에게 지시를 내리고 있습니다. 아, 배구장에서 이렇게 또 연인들과 함께 배구를 보는 것 또 행복이 아닐까 싶습니다. 친구들과 함께 가족들과 함께 또 찾아주고 계시는 응원석의 모습이었고요. 박상준의 A퀵 오픈 공격까지 중부대학교도 다양한 루트를 통해서 홍익대학교의 코트를 공략하고 있습니다. 홍익대학교 같은 경우에는 오늘 전진선 선수의 높이가 아주 두드러지고 있습니다. 결정적인 순간마다 블락킹을 성공을 시키면서 홍익대학교가 두 세트 따내는데 가장 큰 역할을 해주고 있습니다. 친구들과 이야기를 나누고 있는 모습이고요. 정성규의 서브로 경기 속행하도록 하겠습니다. 8-6 홍익대학교가 두 점 앞서 있습니다. 정성규의 서브 리시브 불안했고요. 왼쪽 밀어줬습니다. 지금은 터치 아웃을 시키기 위해 의도적으로 스파이크를 때려봤었는데 심판이 또 부심들을 불러서 대기심들을 불러서 부심들과 함께 판정에 대한 의견을 나누고 있습니다. 전진선 선수가 이제 또 함께 스파이크를 막기 위해서 블락을 떠봤었는데요. 과연 판정은 어떻게 될까요? 홍익대학교의
점수로 인정이 됐습니다. 손을 막 맞지 않았다는 판정이었나 본데요. 좀 애매하죠? 네. 홍익대학교 9대6 석점 앞서 나갑니다. 정성규의 서브. 이번에 약하게 뒤쪽 왼쪽 들어갔습니다. 이번에는 하명진이 실수 없이 깨끗하게 스파이크를 내려 꽂았습니다. 7대9 두 점 쫓아가고 있는 중부대학교. 북이 찢어라 때려주고 있습니다. 중부대학교 서브 리시브 불안한데요. 왼쪽 밀어넣기 성공시킵니다. 아, 지금은 센스있게 또 밀어넣었던 홍익대학교 선수들이었습니다. 전진선 선수였죠. 중부대학교가 채 데뷔하기 전에. 아, 전진선 선수가 아니라 11번 선수였군요. 네, 한성정 선수였습니다. 김영진의 서브 준비하고 있습니다. 약하게 맞춰 올라갑니다. 아, 지금 사인이 맞지 않았고요. 홍익대학교의 찬스. 오른쪽 선택! 이지훈이 아쉬운 표정을 지어보았습니다. 한성정의 스파이크. 중부대학교가 방금 전 상황에서는 사인이 조금 맞지 않으면서 홍익대학교에게 내주지 말아야 될 점수를 내주고 말았습니다. 점수차는 넉점차. 홍익대학교가 11점을 먼저 선점했습니다. 김영진의 서브 반대쪽 봤고요. 2단 왼쪽 디그 성공. 다이렉트 킥 성공시키지 못했습니다. 아, 지금 전진선 선수의 아쉬운 표정이었고요. 지금 보시면 아, 정말 라인 근처에 밀어넣기를 시도했었던 전진선 선수였고요. 중부대학교 선수들이 전위에 모두 포진을 했었기 때문에 서브 강력하게 들어갔습니다. 2단 왼쪽 터치아웃. 중부대학교도 3세트를 내줄 생각이 없습니다. 9대11 두 점 차까지 쫓아갑니다. 중부대학교 신장호 분위기를 가져올 수 있을까요? 라인을 벗어났습니다. 실수를 줄일 필요가 있는 중부대학교 선수들이고요. 머리를 한번 만져보고 있습니다. 성낙훈 감독. 18번 전진선의 서브 강력하게 왼쪽을 받습니다. 다이렉트 킥! 홍익대학교! 리시브가 많이 길었었는데 최영근 선수가 다이렉트 킬로 연결을 시켰습니다. 13대9 넉점차. 전진선의 서브 이번에도 왼쪽 선택했습니다. 에이소공 받아내고 있는 전진선. 2단 오른쪽 연타 꺾어 때렸는데 코트 안쪽으로 떨어졌습니다. 한성정. 박종찬 감독이 박수로서 선수들을 격려하고 있습니다. 지금은 블록이 뜨지 않았었고 안쪽에 떨어지는 홍익대학교의 공격이었습니다. 화면 넘어갈 때 중부대학교가 다시 한 점 만들어냈습니다. 경기를 함께 즐기고 계신 중부대학교 팬들의 모습이고요. 점수 14대10 중부대학교의 서브 14번 박상준 선수입니다. 네트 맞고 넷터치 오버넷이었군요. 네, 홍익대학교의 실수. 이번에 중부대학교가 다시 한 점 가져가고 있습니다. 11대14 중부대학교가 끈질기게 홍익대학교를 추격하고 있습니다. 박상준의 서브 강력한 힘보다는 코스와 함께 리시브 범실이 나오면서 중부대학교 서브에이스 가져갑니다. 지금 저희가 중계를 이제 코트 뒤쪽에서 해드리고 있는데 지금도 보시죠. 박상준 선수의 서브가 이제 공의 궤적이 굉장히 많이 흔들리기 때문에 리시브를 받는 입장에서는 굉장히 받기 어려운 공이었습니다. 이게 강력하게 때리는 것보다는
또 테크닉을 이용해서 박상준 선수가 서브 에이스를 만들어내는 모습이었습니다. 홍익대학교가 손쉽게 또 3세트를 가져갈 수 있는 분위기였는데 중부대학교 선수들이 끈질기게 따라붙으면서 두 점차까지 만들어냈습니다. 좀 맛있는 음식과 함께하고 있는 중부대학교 금상 캠퍼스입니다. 양팀 선수들 코트 위로 복귀하고 있고요. 이렇게 대학 리그를 친구들과 함께 즐기고 있는 모습입니다. 중부대학교의 서브 박상준 오른쪽 서브 에이스! 마구가 통하고 있습니다. 박상준 박상준 대단합니다. 두 개 연속 서브 에이스 지금 보시죠. 강하게 때리지 않는데 코스와 무회전으로 날아가기 때문에 리시버가 굉장히 어려워하고 있습니다. 오른쪽 리시비 불안했고요. 왼쪽 꽂아냈습니다. 한성적 마구를 힘으로써 제압하고 있는 한성적 선수였습니다. 점수 15-13 왼쪽 오픈 공격 깔끔하게 마무리 지었습니다. 홍익대학교 서브 서브 범실 나오면서 이제 한 점차까지 중부대학교 추격합니다. 14-15 이전 세트들과는 조금은 다른 양상을 보이고 있는 양팀 선수들이고요. 1, 2세트에 좋은 모습 보여주었던 김동영 서브 준비하고 있습니다. 높게 띄웠고요. 연타 서브 에이스 중부대학교 15-15 동점 만들어냅니다. 김동영 선수가 1, 2세트에 분명히 좋은 모습 보여줬다고 말씀을 드렸었는데 3세트에 서브 에이스까지 연결을 시키고 있습니다. 뛰어졌었고요. 서브 에이스 연결시켰던 김동영 다시 한번 서브 리시브 조금 길었고요. 왼쪽 그대로 나가면서 중부대학교의 포인트입니다. 연속 3득점 4득점째 만들고 있는 중부대학교 맞춰 때린다는 것이 공의 밑부분을 때리면서 그대로 라인 아웃 됐습니다. 김동영의 서브 중부대학교가 16-15로 경기를 뒤집는 데 성공했습니다. 강력한 서브 받아냈고요. 2단 세팅 오른쪽 이번에는 터치아웃. 이번 재경배 선수가 터치아웃 시켰습니다. 재경배의 서브 목적타로 이지훈을 받고요. 중구대학교가 다시 한 점 만들어냅니다. 이재훈 리베로가 리시브를 잘 받아줬고요. 공을 중구대학교 공격 포인트로 연결시켰습니다. 4번 함영진의 서브 점차 한 점차 마구가 이번에는 통하지 않았습니다. 라인 아웃 점수 17-17 홍익대학교가 두 세트를 앞서 나가고 있지만 그 세트 내용적인 측면에서는 중부대학교와의 정말 종이 한 장 차이의 실력을 보이고 있는 양팀 선수들입니다. 최영근 서브 받아냈습니다. 2단 세팅 후위 공격 팀 6번 김동영입니다. 라이트에는 오늘 김동영 선수가 불을 뿜고 있습니다. 백토스 그대로 내리꽂았었던 김동영 선수였습니다. 최찬울 선수가 서브 준비하고 있습니다. 이나부고 출신이고요. 97년 1학년 학생 두 경기 교체 출전해서 아직까지는 이렇다 할 기록을 갖고 있지 않습니다. 길게 연결했고요. 후위 공격 받아냈습니다만 최찬울 선수가 얼굴을 감싸주고 있었던 모습이었습니다. 18-18 양팀 선수들 팽팽한 접전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16번 정성규의 서브 홍익대학교 높게 올렸고요. 강력하게 받아냈습니다. 왼쪽 선택
전진선이 벽을 치고 있습니다. 세 명의 블로커가 떴었고요. 전진선의 오른손에 걸리면서 홍익대학교가 다시 한 점 앞서 나갑니다. 중부대학교로서는 마지막 세트가 될 수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또 송낙훈 감독과 함께 작전 시간을 요청했습니다. 반면 홍익대학교 이번 경기를 쉽게 가져가기 위해서는 이번 세트를 꼭 따내야 되는 상황입니다. 중부대학교의 기세가 나쁘지 않기 때문에 이번 세트를 내주게 된다면 홍익대학교도 장담을 할 수 없는 상황이고요. 또 함께 경기를 즐기고 계시는 중부대학교 홈팬들의 모습. 홍익대학교도 이번 시즌 서포터즈가 또 출범을 했기 때문에 홍익대학교 배구의 열기는 더욱더 뜨거워지고 있습니다. 강력한 서브 왼쪽 선택! 받아냈습니다. 리시브 살려냈고요. 3단 넘기는 데 성공했습니다. 홍익대학교의 서브 찬스 왼쪽에서 밀어넣기 받아내는 중부대학교 몸을 날렸습니다. 연타 이 공이 코트 위로 떨어집니다. 신장호가 중부대학교를 살려냅니다. 19-19 굉장히 좋아하고 있는 홈팬들의 모습이고요. 밀어넣기를 디그 성공 어렵게 연타 비껴치기로 마무리 지었던 중부대학교 왼쪽 블락 성공 블락 커버 좋았고요. 백토스 오른쪽 성공시킵니다. 중부대학교 오늘 경기 처음으로 20점대를 먼저 선점하고 있는 중부대학교. 김상윤 세터가 서브 준비하고 있습니다. 경기장의 분위기가 한껏 달아오르고 있습니다. 이번 김상윤 선수의 서브가 조금 길었습니다. 중요한 서브였는데 홍익대학교에게 서브 범실로서 한 점을 내주고 마는 김상윤 세터. 점수 20-20 4번 김영진 세터의 서브입니다. 긴장되는 순간 리시브 조금 불안했고요. 오른쪽 이번에는 뚫어냈습니다. 김상윤 세터가 자신의 범실을 포인트로서 만회하고 있습니다. 네, 기도하는 또 관중의 모습이었고요. 21-20 중부대학교가 다시 한 점 앞서 나갑니다. 17번 최진우 선수 제자리에서 점프 서브 2단 에이속공 홍익대학교도 빠른 공격으로 한 점 만들어냈습니다. 수비 보강을 위해서 전진선 선수를 벤치로 부르고 있는 박종창 감독의 모습이고요. 에이속공 김영진과 전진선의 콤비플레이. 김도훈의 서브 제천 산업고를 출신이고요. 98년생 1학년 학생입니다. 2단 세팅 시간차 받아냈습니다. 중부대학교 우물쭈물하는 사이 공이 코트 위로 떨어지고 말았습니다. 지금은 선수들끼리 약간 미루는 상황이었는데 다시 한번 보시죠. 선수들이 움직이지 못했습니다. 얼음 땡을 해주지 않았었던 순간이었고요. 2단 세팅 왼쪽 어택 커버 좋았습니다. 다시 한번 왼쪽 두 차례 공격 막혔고요. 오른쪽 성공시킵니다. 안 될 때는 돌아가야죠. 왼쪽 왼쪽 오른쪽으로서 포인트를 만들어내고 있는 중부대학교. 블락 아웃시켰었던 중부대학교의 공격이었고요. 14번 박상준이 또다시 마구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어디로? 리시브 조금 길었고요. 왼쪽 선택! 블락 성공시킵니다. 중부대학교! 기도하시는 분이 드디어 웃음을 되찾고 있습니다.
지금 보시죠. 박상준의 마구 리시브가 조금 길었었는데요. 왼쪽에 3명의 선수가 뜨면서 블락 성공시키고 있는 중구대학교. 23점까지는 중구대학교가 먼저 앞서 나가기 시작합니다. 중구대학교 선수들 뿐만 아니라 중구대학교는 전체적으로 흥이 많은 것 같습니다. 관중분들도 그렇고 이제 벤치 선수들도 그렇고 코트 위에서 플레이하는 선수까지 모두 이제 공부도 운동도 으뜸, 응원도 으뜸이라는 또 문구를 끼워넣고 싶은 중부대학교 모습이었고요. 최강동 최강 중부를 계속해서 외쳐주고 계십니다. 이제 23대 22 중부대학교 세트 포인트까지는 두 점이 남아 있습니다. 마구, 이 마구가 네트를 뚫어내지 못했습니다. 23대 23 홍익대학교는 한성정 선수가 준비하고 있습니다. 팀 내 33%의 공격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한성정. 과연 이 상황에서 어떤 서브를 보여줄지. 강력하게 때려봤습니다만 네트를 맞고 말았습니다. 중부대학교 이제 세트 포인트. 이번 공격을 성공하게 된다면 중부대학교 이번 경기를 잡아낼 수 있는 단초를 마련하게 됩니다. 이번 공격의 운명은 김동영 라이트의 손에 달려있습니다. 높게 띄웠고요. 이 공이 라인을 벗어나고 말았습니다. 양팀 선수들 연이은 서브 실책 3개로서 듀스까지 연결이 됐습니다. 지금 보시죠. 목적타로 조성찬 리베로를 겨냥을 했었는데요. 여의치 않았습니다. 홍익대학교의 서브. 송찬욱의 서브 받아냈습니다. 리시브 조금 불안했고요. 연타 중부대학교 왼쪽 선택 꽂아냈습니다. 중부대학교가 25대 24 한 점 앞서 나갑니다. 빗겨 때리면서 앵글샷으로 마무리 지었었습니다. 하명진, 하명진의 서브 중앙 쪽으로. 리시브 조금 불안했고요. 왼쪽 선택했습니다. 코트 안쪽으로 떨어지면서 홍익대학교가 가슴을 쓸어 내렸습니다. 25대 25 다시 듀스. 정성규 선수가 기합과 함께 형들에게 파이팅을 외쳐주고 있습니다. 홍익대학교 원포인트 블락커로서 또 17번 선수를 교체 출전시키고 있고요. 박현우 라이트죠. 아직까지 박현우 라이트는 출전 경험이 없는데 이번 경기에서 첫 번째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4학년 선수 남성고 출신입니다. 박현우의 서브 리시브 조금 불안했습니다. 왼쪽 선택 연타. 아, 네터치였군요. 신장호 선수가 놀란 가슴을 쓸어내리고 있습니다. 중부대학교 한 점 앞서 나가고 있는 상황. 아, 지금 보시죠. 아, 내려오면서 네트를 건드렸다는 조심의 판정이었습니다. 구영진이 서브 준비하고 있습니다. 주장으로서 중부대를 살려낼 수 있을까요? 에이소공 받아내는 중부대학교. 이 공이 기록서까지 연결이 되면서 끝까지 달려가 봤었던 중부대학교 선수입니다. 지금 보시죠. 많은 관계자들이 계셨던 자리인데 공에 대한 집념만으로 달려왔었던 중부대학교 선수였습니다. 점수 26대 26 다시 듀스. 정성규가 준비하고 있습니다. 1학년 강심장을 보여줄 수 있을까요? 정성규의 서브 받아냈습니다. 2단 밀어넣기. 홍익대학교 찬스 가져왔습니다. 오른쪽 맘 놓고 때린 공이 터치아웃 됐습니다. 한정성 한성정이네요. 중요한 포인트를 만들어내고 있는 한성정 선수였고요. 14번 박상준 선수의 손에 맞고 블락 아웃시켰습니다.
세트포인트 홍익대학교 리시브가 좀 불안합니다. 중부대학교 3단 블락 성공! 홍익대학교가 마지막을 블락으로 포인트를 가져갑니다. 전진선! 이렇게 중부대학교와 홍익대학교, 홍익대학교와 중부대학교의 경기, 홍익대학교와 홍익대학교가 세트 스코어 3대0으로 중부대학교를 물리쳤습니다. 아, 1, 2세트의 양팀 선수들의 치열한 공방전, 3세트 역시 28점까지 가는 듀스 상황에서 홍익대학교의 전진선 선수가 경기를 마무리 짓는 또 블락킹을 성공해냈습니다. 중부대학교 비록 패하기는 했습니다만 홍익대학교를 상대로 굉장히 좋은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박종찬 감독의 모습이 보이고 있고요. 송낙훈 감독 역시 이제 창단한 지 얼마 되지 않은 중부대학교의 팀에 많은 응원을 부탁했습니다. 뜨거워지고 있는 대학 배구의 열기 계속해서 느껴보시기 바랍니다. 저희는 잠시 후 승리팀 감독과 선수 인터뷰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중부대학교 금산 캠퍼스입니다. 4전 4승의 홍익대학교입니다. 값진 4연승을 얻은 홍익대학교 박종찬 감독님 만나보겠습니다. 축하드립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오늘 시종일관 침착한 모습 보여준 김영진 선수 빼놓을 수 없는데요. 김영진 선수 경기력에 대해서 점수를 매긴다면 몇 점 정도 될까요? 예, 오늘 한 90점 정도는 주고 싶네요. 그러니까 오늘 어웨이 게임인데 중부대가 저희하고 스타일이 좀 비슷한 팀이라 네. 형진이가 어느 때보다 조금 더 긴장을 하고 했을 건데 아마 게임 내용을 갖다 잘 풀어 나간 것 같습니다. 세트 초반에 조금 답답한 모습을 보이는 것 같은 선수들에게 이제 표정이 좋지 않았어요. 혹시 왜 어떤 점이 답답했는지 예, 아마 세트 초반에 여기 어웨이다 보니까 아이들은 조금 더 긴장감이 좀 많이 가졌던 것 같은데 그 긴장감을 갖다가 좀 그 초반에 좀 더 많이 긴장을 한 것 같아요. 그래서 세트가 조금 더 후반으로 갈수록 아이들 그 긴장감이 좀 풀리면서 재플레이를 한 것 같습니다. 네, 다음 경기가 바로 리그 1위를 달리고 있는 홍익대학교와 1위를 달리고 있는 경기대학교와의 경기입니다. 혹시 오늘 경기 보시고 나서 이제 보완해야 될 점이 있는지 생각하셨나요? 예, 아직도 저희가 그 잔잔한 플레이에서 지금은 조금 미흡한 것 같아요. 페인트 수비라든지 그런 잔잔한 플레이를 갖다가 저희가 완벽하게 해내야 경기대학교도 상당히 뭐 좀 공격력이나 다 좋은 팀입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조금 보완해서 뭐 게임을 하다 보면 저희 다음 게임 저희 또 홈 게임이라 조금 더 유리한 입장에서 게임을 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인터뷰 너무 감사드립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다음 경기 경기대학교와 홍익대학교와의 경기 기대하면서. 네, 오늘의 수훈 선수, 코트위의 사령관 김영진 선수 만나서 인터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영진 선수. 네, 오늘 승리 축하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네, 경기에 앞서서 우리의 목표는 정관왕이다 라고 해주셨는데요. 오늘 승리로 인해서 정관왕, 그 목표에 한 발짝 더 다가갈 수 있게 됐습니다. 오늘 경기 승리, 중요한 요인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일단 저희가 중요한 점수 때 그 센터 진선이가 브루킹을 좀 많이 잡아줘서 중요할 때마다 계속 올라갔던 요인이고 또 좀 행운이 좀 많이 따랐던 것 같아요. 상대방에서 자꾸 중요할 때마다 범실을 좀 해줘가지고 많이 올라왔던 것 같습니다. 네, 오늘 경기에서 공격수들이 기량을 맘껏 뽐낼 수 있게 다양한 세트 플레이 보여주셨는데요. 오늘 중요했던 잘 됐던 플레이 어떤 거라고 생각하시나요? 일단 센터와의 속공 플레이가 좀 그래도 괜찮게 좀 잘 맞았고요. 또 그리고 가운데 그러니까 속공 이어서 그 가운데 연결이 좀 잘 돼서 잘 풀린 것 같습니다. 네, 스파이크의 성공률은 얼마나 상대팀이 공격을 예측하지 못했냐에 따랐는데요. 오늘 김현진 선수가 뛰어난 판단력이 돋보였습니다. 평소에 어떤 연습이 그 판단력 키우게 했을까요? 그런 것보다 일단 제가 대학교 1학년 때부터 계속 주전을 하다 보니까 그냥 자연스럽게 생긴 감 같은 것 같고요. 또 그리고 애들이 뒤에서 좀 잘 받쳐져가지고 저도 좀 잘 풀리는 것 같지 않나 싶습니다. 네, 이제 다음 경기 조 1위인 경기대와의 경기가 이제 남아있는데요. 경기대와의 경기 어떻게 준비하실 예정인가요? 저희가 항상 리그 때 보면은 경기대랑 항상 피 튀기는 경기를 좀 많이 했는데요. 네. 이번 경기에 좀 준비를 잘해서 꼭 승리를 잘 하겠습니다. 네, 지금까지 홍익대 수훈 선수 김현진 선수 만나봤습니다. 인터뷰 감사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네, 오늘 중부대학교와 홍익대학교의 경기, 홍익대학교가 세트스코어 3대0으로 승리를 가져갔습니다. 중부대학교 비록 패하긴 했습니다만 홈내에서의 그런 열띤 응원이 굉장히 또 많은 분들에게 가슴에 감동으로 다가왔을 것 같습니다. 오늘 현장에서 함께해 주신 두 분 소감 한번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함께해 주셨는데 어떠셨나요? 네, 오늘 홍익대가 3세트를 가져가면서 이기긴 했지만 중부대 역시 매 경기 근소한 차이로 패하면서 정말 멋진 경기를 보여줬는데요. 다음 경기가 더 기대되는 부분인 것 같습니다. 민영 씨도 한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역시 경기는 현장에서 봐야지 조금 더 생동감 있는 것 같습니다. 다음 경기도 이제 모두 계속 관심 가져주셔서 끝까지 응원했으면 좋겠습니다. 네, 더욱더 치열해지고 있는 2017 대학 배구리그 앞으로도 많은 관심 부탁드리겠습니다. 오늘 캐스터 이성훈이었습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